안녕하십니까? 김주현입니다. 윤 대통령은 2040년에는 우주 경제의 규모가 2조 7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인 우주를 향해 대한민국도 더욱 힘차게 도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경남 사천시는 올해 상반기 우주항공청 설립 예정지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오늘 5대 우주강국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출발한다면서 2032년 우리 탐사선을 달에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는 미래로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윤 대통령은 경남, 전남, 대전이 주축이 된 우주산업 클러스터 성공을 정부가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젊은이들과 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하며 꿈을 이뤄가는 우주항해의 베이스 캠프가 될 것이라며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세 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